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입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섬겨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한 부서를 맡아 저도 그 선생님들 보여준 것처럼. 처음에는 아이들이 올 때, 걷지 못하고 누워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시작이거든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일마다 크면서 그 손으로,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애들이 클때 정말 매주마다 그런 기쁨을 만나게 되거든요. 그거는 사실 봉사라기보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.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.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알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 앞에,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선생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. 이거는 특별하게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 위에 세워져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온전한 교육이 아닌가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을까? 이런 섬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. 교사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저도 하고 있는 교사 모든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받고 얻는 것들이 더 많아서.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셔야 됩니다.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세요. 거기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. 선생님, 오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우리들의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.